대한민국 인천과 콜롬비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ICT 활용 교육을 매개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단지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을 넘어 양국 교사를 비롯해 학생까지 참여하는 교육 현장 중심의 1대1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상호 배려를 통해 14시간 시차를 이겨내며 온라인으로 중단 없는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1대1 교류 프로젝트는 양국 교원이 한 팀이 되어 총 19개 팀을 구성하고 ICT 활용 분야와 문화교류 분야로 나누어 팀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1대1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의 리드가 되어 글로벌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한국 시간 오후 9시, 콜롬비아 시간 오전 7시. 그동안 팀별로 활동해왔던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 또다시 한자리에 마주하였습니다. Queremos expresarles nuestro gran agradecimiento al actual gobierno de Corea.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콜롬비아하고 우리 한국의 양국은 끊임없이 그 연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CT 활용 분야와 문화교류 분야별 소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였습니다. 오로지 중단 없는 교육교류라는 공동 목표 아래에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국 교원은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 교원은 다시 한자리에 마주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두 나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길을 기원합니다. Muchas gracias a todos y siempre contarán en Colombia en este Ministerio de Educación un partner para seguir trabajando juntos, aprendiendo juntos y compartiendo de la mano sobre todos estos temas de innovación y de tecnologías y de apropiación tecnológica. Muchas gracias. 서로의 활동 결과물을 발표하는 가운데 양국에서 선발된 두 명의 심사위원의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19팀 전체 발표가 끝난 후 우승팀 발표와 함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한유정 글로리아 축하드립니다. 20년도부터 시작된 1대1 교류 프로젝트는 성과 발표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We Grow Together라는 목표 아래에 양국 교원과 학생은 클릭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갑니다.